자, 가자. 그러면 이제 서강로 쪽으로 가시면은 문이 열려 있습니다. 원래는 닫혀 있어야 할 곳이 밥의 비밀 은신처로 들어갈 수 있는 그곳입니다. 으야. 으야. 자, 이번에는 비세라 클린업 디테일을 플레이하는 게 아니라 스토리 정리를 할 겁니다. 다들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일단 뭐부터 해야 될지 되게 난감할 텐데 일단 제가 저번에 얘기했었던 시체 성애자라는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이 각 맵에다가 뿌려놓은 쪽지가 있는데 그거를 모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하나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오피스가 지금 청소돼 있는데 이걸 클리어해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초기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피스로 들어가 봅시다. 이때까지 이스터 에그 물품들을 제 사무실에다가 다 넣어놨었었는데 좀 아깝긴 하네요. 자, 보시면은 다 예전 상태로 초기화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쪽 문이 원래 잠겨 있습니다. 이 문을 여는 게 과제예요. 총 네 자리 쓰고 해킹을 해봅시다. 9430이네요 9430 열고 들어가시면 또 다른 이제 회사 비품들과 쓰레기가 많이 보이는데 이게 끝이 아닌 거 다들 아시죠? 여기에 문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 문은 진짜 못 나와요. 힌트도 없고 이거 해킹으로 풀어야 될걸요? 이게 자릿수가 13자릿수야! 14자릿수야! 15자릿수! 16. 어림도다! 비밀번호 말씀드릴게요. 이게 고정인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저와 똑같은 방법으로 해킹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제 비밀번호는 40377069848412145네요. 한 번이라도 틀렸으면 다시 눌렀어야 됐는데 다행이다. 자, 열면 완전히 개박살나 있는 시체 하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 시체에 입고 있는 옷을 보면은 청소 직원인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 문 뒤쪽을 보시면은 쪽지가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모아야 되는 9개의 쪽지 중 하나입니다. 포인트를 하나 얘기를 하자면은 일단 내용은 뭐 내가 이제 시체를 숨기고 있었는데 누구한테 들켜서 얘를 죽여버렸다. 나 이제 도망가야 될 것 같다. 아무도 날 찾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마지막 문장 They must never find me 라고 끝나는 이 쪽지를 9개를 찾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 이 화장실에 희생당한 이 청소부는 이 친구 이 시체 성애자의 이름은 밥인데 그 밥이 하고 있는 행각을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밥이 얘를 죽여버린 겁니다. 이제부터 이 쪽지 9장을 모으는 작업을 할 거예요. 이 쪽지는 여기에다가 잘 보관해두도록 합시다. 자, 그런데 여기 오피스에 이 쪽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럼 바로 여기 캐비넷으로 막혀서 정말 틈새 하나도 없이 잘 막아놨네. 전혀 눈치챌 수 없지만 이걸 들 수가 있죠. 치우면은 이쪽에 숨겨진 문이 있고 여기에도 해킹해야 돼요. 이런 스바라시! 이번엔 네 자릿수네요. 뭐뭐 이 뭐예요? 뭐, 2, 3, 뭐네요? 뭐지? 4, 2, 3, 뭐네요? 뭔 소리지? 4, 3이야? 잠깐만. 4, 3이네. 8, 3, 2, 4네. 에? 4, 3, 2, 8이네. 나 뇌 썩었냐? 아까 17자릿수 맞히면서 약간 뇌에 손상 입었나봐요. 뇌정지 왔네. 자, 이 비밀문을 열면 여기가 이제 시체 성애자인 밥의 은거지였습니다. 저희는 시체를 청소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시체를 소각시키지 않고 하나하나씩 챙겨서 여기에다가 전시하고 모아둔 거예요. 정말 끔찍하죠? 그런데 여기에 쪽지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밑에 가장 밑에 They can
get rid of Bob. 그들은 밥을 멈출 수 없을 거야. 밥을 제거할 수 없을 거야. 그들은 못할 거라고! 라고 적혀있는 게 써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쪽지고요. 자, 두 장을 챙겼으니 저희는 다시 나가도록 합시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밥이 흩뿌려놓은 쪽지 두 장을 찾았으니 일곱 장을 찾는 여정에 나설 겁니다. 세 번째 쪽지는 지금 유튜브에서 한창 편집 중인 이블 사이언스. 저희가 저번에 누구냐 까먹었어. 차맹씨랑 우주인씨랑 매드헤터씨 이렇게 네 명이서 같이 합방을 했던 바로 그 장소에 있습니다. 이블 사이언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제 밥의 쪽지를 저희가 파란색 상자에 담아서 오피스로 가져가야 되거든요? 퇴근할 때? 근데 이게 보시면은 자, 이 파란색 상자에다가 물건을 담고 퇴근을 하면 이 물건들이 가져가지는 거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제 청소 영상을 많이 보셨다면. 그런데 밥의 쪽지는 조금 다릅니다. 일단 밥의 쪽지가 어디 있냐면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자, 아! 여기 또 해킹해야 돼. 진짜 쪽지 쉽게 먹는 방법이 없구만. 아, 2199구나. 열고! 자, 쪽지가 어디 있는지부터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블 사이언스 2층에 잠겨져 있는 이 문. 가장 분위기가 싸했다고 했던 바로 그 맵. 여기 있습니다. 어딨니? 여기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쪽지. 자, 밑에 또 써있죠? They must never find me 라고 적혀있네요. 자, 이 쪽지를 얻고 여기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개가 담겨있죠? 잘 기억해두세요. 저 초록색 등딱지에 붙이는 뭐 이상한 산소호흡기 같이 생긴 거 저거랑 쪽지를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 그대로 제가 퇴근을 해볼게요. 마술쇼 하는 것 같다. 자, 이 상자 안에 두 개의 아이템이 들어있습니다. 잘 보시죠. 제가 여기서 퇴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근스 했는데 두 개 그대로 있으면 정말 반전이겠다. 자, 상자 안에는 뭐지 샹? 어? 어? 혼란. 아, 원래는요 이 쪽지가 그 맵을 100%로 클리어하지 않으면 퇴근할 때 증발해요. 뭐하지? 어쨌든 쪽지를 가져오는데 성공을 한 건가? 왜 이렇게 찝찝하지? 이상하네. 야, 그러면은 굳이 청소 다 할 필요 없잖아. 아, 내가 이걸 되게 장기 프로젝트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잠깐만, 퇴근을 하고 다시 오피스로 가봐. 아, 내가 100%를 다 찍어놔서 그런... 증발하네! 증발해요. 그 게임 판이 완전히 끝나면 그냥 증발하네요. 게임을 나가고 다시 들어오면 없어지네. 100%로 클리어해야 돼요. 어? 초록색 등딱지도 사라졌는데? 이게 어떻게 된... 아, 해고당해서 가져온 비품 다 압수당해서 그런 건가? 아, 그런 걸 수도 있겠다. 100%를 못 찍으면 굳이 쪽지가 아니어도 전부 다 압수당하나봐요. 가져왔을 때. 네. 뭐 어쨌든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청소를 100%를 찍으면서 저 쪽지들을 회수해올 겁니다. 원래 편법을 써서 그냥 제가 쪽지를 9개를 모으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그런 편법이 있습니다만 그러면은 청소 전문 스트리머의 그 명예가 실추될 수가 있잖아요. 오늘부터 지금 남아있는 7개의 쪽지를 모으기 위해 7개의 맵을 우리 시청자분들이랑 진행을 해볼 겁니다. 뭐 물론 이제 청소 과정은 전부 다 편집해서 저희는 스토리 이 쪽지만 모으는 과정만 압축 편집을 할 거예요. 일단 오늘은 이블 사이언스를 청소하도록 하죠. 자, 일단 이블 사이언스 맵에 들어왔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쪽지부터 빠르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까먹지 말고. 만약에 100% 못 찍으면 다시 해야 되니까 다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비밀번호는 2199. 세 번째 쪽지. 빨리 청소해 이것들아! 시간 없어. 잘 닫아놓고 퇴근기계 바로 옆에다가 잘 모셔두도록 하겠습니다. 건드리지 마, 이거 죽여버릴 거야. 자,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이블 사이언스 맵 전부 다 청소 끝났고 쪽지 잘 가지고 있는 거 확인했고 퇴근해보도록 하겠습. Here? What here? 뭐가 문제야? 뭐 있어? 아, 이거는 다 타야지. 잠깐만, 이거 왜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리고 안 없어져. 일단 이거는 쓰레기가 아니니까 괜찮은데. 양동이 사라졌어? 안 사라졌지? 야! 총 갖고 와! 총! 이 강철 양동이 이거 버그 걸린 거 이거 조져버려 이거. 나이스. 됐어. 완전히 없앴어. 아 뭐 이런 일이 생기냐 막하네. 갑시다 퇴근! 익셉셔널! 저번에 합방했을 때 저희가 99% 찍었었죠? 버그도 좀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몇 프로입니까? 102% 아주 훌륭합니다. 우리 정의의 청소 요원들과 함께 진행을 하니 깔끔하게 끝났군요. 쪽지 챙겼지? 아귀 좀 잘 넣어놔. 세 장째. 그거 건들지마 건들지마! 이 제발 놔둬. 이거 나중에 문제 생길까봐 내가 무섭거든? 그럼 다시 초기해야 되니까 빨리 가! 퇴근해! 지금 이건 장난치면 안 돼. 퇴근! 이분은 왜 지금 왔어? 로딩 짱 느려! 나가 나가! 아니 장난머리잖아. 네 번째 쪽지의 주인공은 저희가 맨 마지막에 했었던 맵인 퍼렁퍼렁 맵. 맵 이름이 뭐냐? 이겁니다. 크라이오제네시스.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번에도 회사 비품 상자는 저희 눈앞에 있고 쪽지를 찾으러 가도록 하죠. 네 번째 쪽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이 소각로 뒤쪽에 이 상자들 뒤쪽에 숨겨져 있죠. They must never find me 라고 적혀있네요. 자, 아이고 니네 뭐해! 뭐였어 이 맵 이름? 기억도 안나네. 자 일단 퍼렁 맵 전부 다 청소 끝났고 쪽지도 잘 챙겼습니다. 오케이! 익셉셔널 네 번째 쪽지 여기다가 잘 보관해두도록 합시다. 자, 이제 다섯 번째 노트를 찾으러 가봐야겠죠. 다섯 번째 노트는 이번에는 별로 어렵지 않은 맵이에요. 이번에 해볼 맵은 캐듀시어스 맵을 해볼 겁니다. 이 맵은 상당히 작아요. 자, 다섯 번째 쪽지. 일단 상자는 여기 있고 이 문을 열고요. 쪽지는 여기 안쪽에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밑에를 잘 보시면은 They must never find me 라고 적혀있죠. 다섯 번째 쪽지. 대충 한 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네요. 어? 게임이 갑자기 꺼졌네요. 아니 근데 퇴근하고 나서 튕긴 거니까 쪽지는 있지 않을까? 아 근데 있을 거야 여기 안에. 근데 이게 세이브된 걸 로드한다고 쪽지를 가져와지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 아까 익셉션을 분명히 뜬 거를 보고 튕겼는데 그것도 저장이 안 되네. 왜 튕긴 걸까? 자 102% 다섯 번째 쪽지도 무사히 가지고 왔는데 자 이제 이거를 여기다가 놓고 퇴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다시 오피스로 가서 다섯 번째 쪽지가 무사히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아! 있다! 다행입니다. 아우 한 시간의 노력이 무산될 뻔했네. 쪽지 모으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온갖 해프닝에 그 대응할 준비를 다 해야 돼요. 어우 자, 다섯 번째 쪽지 끝났고 이제 여섯 번째 쪽지를 하러 가도록 합시다. 이번에 해볼 맵은 가장 간단한 맵은 아니고 가장 간단한 맵은 역시나 이거죠. 그 밑에 있는 거 하수도 맵 웨이스트 디스포저. 여기에 여섯 번째 쪽지가 숨겨져 있어요. 하수구 맵에 있는 여섯 번째 쪽지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굉장히 찾기 쉬운 곳에 있죠. They must never find me. 아 여러분 지금 근데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특이하게 생긴 캐릭터가 지금 나왔어요. 사로씨가 뭔가 따로 뭔가를 한 게 아닌데 나 이런 캐릭터를 청소 게임하면서 처음 보거든요? 랜덤으로 나온 건데 약간 이스터에그 형식의 캐릭터인가봐요. 이게 왜
특별한 건지 설명을 하자면 일단 머리 스타일이 뭐 정말 낮은 확률로 이런 게 나온다 쳐도 담배를 물고 있고 안경을 쓰고 있고 선글라스 같은 거? 가장 특이한 게 모자예요. 모자 색이 이렇게 나올 리가 없거든? 아니야 이거 DLC 갖고 있다고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 DLC에 애초에 캐릭터 팩 같은 것도 없을 뿐더러 나도 DLC 다 갖고 있는데 이스터에그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랜덤으로 아주 낮은 확률로 이런 캐릭터가 나오나봐. 자 이번 하수구 맵 6번째 쪽지를 얻을 수 있는 장소 여기도 무사히 다 청소를 한 것 같군요. 퇴근해보도록 합시다. 익셉셔널 퍼센트는 101%. 자 6번째 쪽지 좋습니다. 아주 순조롭군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좋아요. 일곱 번째 노트를 손에 넣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세 개밖에 남지 않았는데 일곱 번째 노트가 있는 곳은 바로 제가 저번에 혼자 청소했던 바로 그 식물 맵입니다. 자 하이드로포닉 헬 장작분들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물 맵 저번에 후원해주지 말라고 정말 얘기를 많이 했었던 바로 그 맵 여기에도 쪽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꼼꼼히 청소하다 보면은 발견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이 쪽지. They must never find me. 마지막에 써있죠? 네. 넣고. 야, 끝났다. 맵 일곱 개째 연속으로 계속 청소하니까 와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피곤하네요. 숨겨져 있는 모든 요소 보기 정말 힘들죠? 하지만 이제 끝났고 두 개 남았습니다. 맵 두 개 익셉셔널 102%네요 자 일곱 번째 쪽지 여기에다가 놓고 자 이제 나머지 두 개가 진짜 커다랗고 고생하는 맵인데 여덟 번째 쪽지가 있는 맵은 로봇 맵이고 아홉 번째 맵은 휴지 맵입니다. 근데 휴지 맵은 완벽하게 청소를 하지 않아도 되기는 해요. 왜냐면 거기가 종착지니까. 와 여러분들 정말 제가 지금 이거 스토리 정리한다고 정말 열심히 청소하고 있는데 우리 장작분들이 그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나 청소 게임이 싫어질라 그래. 장난이고 그 정도까진 아닌데 아 근데 진짜 힘들긴 하네요. 자 이제 나무 맵 하나 레볼루셔너리 로보틱스 이것만 하면 되네요. 우리 이 로보틱스 맵 했을 때 그 쪽지를 읽었었어요. 숨겨져 있다기보단 거의 대놓고 있네요. 이게 밥의 쪽지였습니다. 저번에 읽었었던 게 They must never find me 라고 적혀있죠. 자 아 로봇 맥도 우리 장작분들과 함께 정말 열심히 청소했습니다. 기관총도 탄창 끼느라 정말 개고생했는데 깔끔하군요. 익셉셔널 좋습니다. 몇 프로유 102% 굉장히 높게 나왔네. 우리 저번에 100% 나왔었잖아. 딱 쪽지는 어? 어? 이게 버그로 아까 오브젝트가 낑겨가지고 뚜껑이 날아갔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설마 야 일단 퇴근하지 말고 그냥 나가봐. 하 진짜 왜 이렇게 계속 일이 생기냐. 쪽지가 담겨져 있는 상태고 이번엔 뚜껑이 복구가 돼있네요. 상자 빨리 열어봐. 어 있다 몇 프로야 102% 오케이 됐어 아 정말 엄청 고생해서 얻은 8개의 쪽지를 이 상자에다가 넣을 겁니다. 마지막 9번째 맵에서 이 쪽지들이 필요한데 이 쪽지를 여기다가 이렇게 다 넣어가지고 9번째 마지막 휴지 맵에 갈 때 이 쪽지들이 같이 갈 수 있도록 무서워서 되게 경건한 마음으로 담게 되네요. 오류 일어날까봐. 야 이렇게 다 챙겨서 갔는데 쪽지 하나 막 부족하고 그러면 어떡하냐. 다 됐지? 야 빨리 와서 이거 개수 세봐. 8장 맞지?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8 어 잘 닫아놓고요. 자 빨리 퇴근하자 이제. 자 이제 마지막 9번째 쪽지를 얻음과 동시에 그 9개의 쪽지를 활용하게 될 바로 그 대망의 맵
모든 스토리를 관통한다는 그 전설의 휴지매 여기죠. Unearthly Excavation. 와, 내가 이 컨텐츠를 찍기 위해서 이때까지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오랜 기간에 걸쳐서 뭔가 컨텐츠를 마련한 적이 없었는데 드디어 막을 내리게 됐군요. 아, 너무 지금 떨립니다. 기대가 됩니다. 저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냥 알고만 있었지 직접 해본 적은 없어가지고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되게 지금 기대감과 불안감이 동시에 들고 있는데 한번 봅시다. 자, 쪽지 8장 다 잘 가지고 있죠? 자, 이 통을 가지고 조심조심히. 이 쪽지 손상되면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진짜 다 죽여버릴 거야. 방해하지 마. 아무도 방해하지 마. 아이, 뭐가 있어. 뭐야 이거. 아, 그래, 여기에다 일단 올려놓고 문부터 열자. 비밀번호가 뭐였을까요? 어? 문 열었네? 오, 게이드. 아, 무서워. 여기 비밀번호도 해킹해야 되는데 이거 비밀번호 뭐였을까? 아, 엄청 긴데 이거. 과거의 나, 고맙다. 자, 눌러볼게요. 110421453고 됐어! 아, 긴장하니까 똥마렵다, 야. 자, 이 쪽지를 가지고 나도 직접 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지. 여기에 마지막 아홉 번째 쪽지가 어딨노? 아! 찾았다. 아유, 놀라라. 아이씨, 왜 없어. 어, 이거 맞나 보다. 이거 맞다. 이렇게 넣고 조용히 저 재단으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자, 이 외계인 재단에다가 이 밥의 쪽지를 하나씩 올려놓으면 돼요. 빠져나가야 되겠어. 어! 어! 쪽지 하나! 쪽지 하나 튕겨져 나갔어. 천천히 조심조심. 4장. 엄마야, 한 장 또 어디갔어? 아, 왜 자꾸 날라가. 6장 7장 8장 9장 방금 무슨 반응이 일어났죠? 지금 소리가 났습니다. 우왕 하는 그런 소리가 났어요. 자, 가자. 그러면 이제 서강로 쪽으로 가시면은 문이 열려있죠. 여러분 보십시오. 문이 열려있습니다. 원래는 닫혀있어야 할 곳이 문이 열려있어요. 바로 그 밥의 비밀 은신처로 들어갈 수 있는 그곳입니다. 여기가 밥이 숨어있던 바로 그곳이에요. 그리고 여기 배럴을 놓을 수 있는 곳이 있네요. 도전과제 달성했습니다. 밥스 레거시. 자, 그리고 이 문을 열면 우리의 스토리를 관통하는 시체성애자 밥의 시체를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파랗게 질려서 죽어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이 친구가 모든 일의 원흉, 밥이에요. 우리의 직원들을 살해하고 계속해서 도망다녔던 도망자. 여기에 이제 모든 애들을 죽이고 싶다 이런 약간 사이코패스적인 그런 쪽지들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얘는 정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무려 여기에 레드키! 레드카드키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바로 알아채셨을 텐데 둠에서 사용되는 카드키가 맞아요. 이 카드키를 다시 돌아가서 파란 상자에다가 넣고 이제 저 쪽지는 필요 없어요. 다 불태우든지 말든지. 이제 이거를 다시 잘 보관해서 100% 찍으시면 됩니다. 자, 청소합시다. 이거 저번에 우리 100% 못 찍었었잖아요. 그죠? 밥이 있는 곳이 은신처인데 저 시체를 치울 수가 없어서 아무리 깨끗하게 치워도 99%가 나올 수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배럴을 놓고 여기에다가 상자도 놔야 되네요. 여기에다 이렇게 상자 하면은 100%를 찍을 수 있습니다. 여기 또 다른 이스터에그 물품이 있어요. 그 워해머입니다. 워해머에 나오는 무기 이스터에그 물품. 여기에 다른 청소 직원들의 머리통이 있군요. 불쌍해라. 빨간 박스는 아무것도 아니냐고요? 웬 빨간 박스? 빨간 박스가 뭐죠? 아, 밥의 박스요. 그거는 모르겠네. 오, 이거는 밥의 전용 그 회사 비품인가봐요. 자, 이 휴지맵도
정말 많은 고생 끝에 너 왜 조명을 그렇게 잡고 있니? 거의 다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자, 파란색 상자에다가 고대 유물과 아까 모아놨던 9개의 쪽지 그리고 워해머 무기와 가장 밑에 쪽에 저기 빨간 카드키가 있네요. 이렇게 지금 챙긴 상태고 이제 퇴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똥 익셉셔널. 오, 빨간 상자 챙겨지네. 야, 와. 아, 여러분 이제 회사 비품으로 다시 소유가 된 마베 상자 저희가 챙겨왔습니다. 오, 이제 이 두 개를 가지고 저희는 자랑스럽게 다닐 수 있는 거예요. 대박. 우리는 마베 비밀 은신처를 갔다 왔다라는 상징적인 아이템이 되겠죠. 그리고 퍼센트는 102%로 마무리가 됐고 조명은 어떻게 들고 왔냐? 잘 모르겠고 일단 우리는 빨간색 카드키 요거를 가지고 이제 비밀 은신처 또 다른 은신처 여기 시체 성애자가 시체를 모아둔 바로 이곳! 바로 여기입니다.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 빨간 카드키를 여기다가 이렇게 살며시 놔두면 도전 과제를 달성하죠. 레드 키카드 하면서 여기가 열리는데 일단 나 먼저 보고 올게요. 진정해요. 진정해요, 여러분. 여기에 무엇이 있냐면 잠깐만. 조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조명. 조명 있나? 아니 설마 그 커다란 헤드라이트 그거 갖고 오고 있는 거야? 꼈는데? 와, 밝다 밝아. 자, 들어가보면 자, 무려 여기에 둠가이의 갑옷이 들어있습니다. 이거 먹으면 방어력 50 올라요.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그리고 여기에는 뭐라고 써있는 거냐? 밥이 쓴 쪽지네요. 여기에다가 이제 키 패널을 설치해뒀다. 그 나쁜 새끼들은 여기를 이 장소를 절대 찾아내지 못하겠지? 우리 직원들을 말하는 얘기죠. 여기 있는 무기들을 이용해서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써있네요. 이거는 둠가이가 자주 이용했던 샷건이죠. 그냥 이 제작진들이 둠을 굉장히 좋아했었던 것 같습니다. 애초에 이거 만든 동기 자체가 둠에서 악마들을 다 죽였을 때 그 남은 시체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하면서 착안해낸 게임이 이거래요. 되게 가볍게 물리엔진 테스트용으로 만든 게임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오, 깜짝이야. 뭐야 이거. 스케일이 커질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겠죠. 스토리 정리라고 생각하고 시작한 컨텐츠인데 정확히는 스토리 정리라기보다는 여기에 숨겨져 있던 모든 히든 요소들을 찾아내는 그런 방향으로 정해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빨간 카드키까지 얻어서 비밀 장소를 다 구경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청자분들이 저에게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기에는 또 다른 비밀 장소가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갈 수 없는 비밀 장소인데 어떻게 잘 쌓아서 잘 점프해서 올라가면은 올라갈 수 있는 비밀 장소 화단입니다. 이 장소는 왜 있는지 몰라요. 지금 저는 치트키를 이용해서 위로 올라와지기는 했는데 딱히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냥 정원이에요. 이거에 대한 용도는 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자, 이렇게 일주일 넘게 촬영을 하게 된 대장정의 컨텐츠 성소 스토리 정리와 히든 요소 정리가 끝이 났습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장작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자로 저를 막기 전에 저는 빠르게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멍청한 것들아. 하하하하하하하. 자, 정말 오랜 시간에 걸쳐서 힘들게 찍어낸 우리 비세라 클린업 디테일 마베 이야기들 모두 다 잘 살펴봤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우리 장작분들이 많이 입소문을 내주셔서 청소 게임을 전문으로 하는 스트리머가 있는데 얘가 정리를 되게 잘해놨다, 우리도 이런 거 한번 알아내보자 하면서 이 영상을 많이 퍼뜨려주시면 정말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열심히 찍은 만큼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이만 물러가고 앞으로는 창작마당에서 유저들이 만든 맵을 다운받아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네요. 다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녹화 종료. 짠!